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제도입니다. 우리 교재 213페이지 포상금 제도. 미국 신문에 한국은 조직적으로 스파이를 양성하는 국가다 이렇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죠. 즉 포상금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몰래 신고하고 돈 받는 거죠. 사실 국민 정서 함양을 위해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게 32회 시험에 공인중개사법 포상금,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포상금 출제됐습니다. 우리 프린터는 28번에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28번에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포상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 옳은 것인데 포상금은 한 건당 15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검사가 신고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했는데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포상금 지급하지 않는 거 검사가 무혐의 결정, 공소권 없음, 기소 중지, 불기소 처분 포상금 못 받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공소 제기를 했는데 판사가 무죄 선고를 해도 포상금 지급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 도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고에서 최대 50%, 100분 50까지 보조합니다. 시, 도, X고요. 4번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예,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1개월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45번에 3번에 있죠. 45번에 3번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두 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면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했는데 X입니다. 두 건 이상이 접수되면 최초로 접수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균분입니다. 국가기관에서는 돈 50만 원 준다고 했으면 최대가 50만 원입니다. 만약에 10명이 왔다고 각각 50만 원씩 지급하는 게 아니죠. 5만 원씩 균등하게 배분하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해오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그럼 여러 건수가 접수됐으면 한 달 전에 포상금 신청했고 또 한 달 후에 신청하고 또 한 달 후에 신청하고 여러 건이 접수됐으면 맨 먼저 신청한 사람이 포상금 받아갔다면 뒤에 신청한 사람은 포상금 받을 수 없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예,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포상금 한 건 50만 원이다. 맞습니다. 2번은 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고요. 50%까지 최대. 자, 그 다음에 3번은 국토부 장관이 포상금 지급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이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국토부 장관 X, 그리고 3개월 X, 1개월 이내 등록관청이 지급하고요. 5번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두 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면 균등 배분이 아니라 최초로 신고한 자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입니다.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포상금 지급 결정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입니다. 예,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해도 되지만 포상금 지급 신청은 반드시 등록관청에 해야 됩니다. 이번에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공소 제기하면 즉 재판에 회부했으면 판사가 무죄 선고를 해도 포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 방법은 공동 포상금을 수령할 자가 합의한 배분 방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X죠.
예를 들어서 두 명이 와가지고 한 명은 40만 원 받고 한명 10만 원 받겠다고 하면 그대로 주고요.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균등하게 배분입니다. 어차피 등록 관청에서는 돈 나가는 거는 합계 총액이 50만 원이니까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국고에서 50%까지 보조할 수 있고요. 5번은 1개월 이내에 보상금 지급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자, 그 다음에 216페이지. 이렇게 보상금 계산하는 거 나오면 갑을 나오고요. 갑을이 나오고 갑을. 자, 갑과 을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고요. A, B, C, D, E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기억해 보니까 갑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A와 B를 각각 신고하였다. A와 B를 각각 신고하면 일단 50만 원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니은에 등록을 하지 않냐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C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고했다. 공동으로 신고하면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가 없으면 균등하게 배분하죠. D것에 을이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D를 신고한 후에 갑도 D를 신고하였다. 그러면 먼저 한 사람만 받고 뒤에 한 사람은 못 받죠. 여러 건수가 접수되면은. 자, 그 다음에 리얼에 E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등록관청에 의해서 발각된 이후, 발각된 이후에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발각된 이후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미음에 보면은 담당 검사는 A와 E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했으니까 보상금 받고요. C와 D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했으니까 보상금 받는데 B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였다. B. 무혐의 처분하면 보상금 못 받죠? 그러면 자, 보상금 얼마입니까? 갑은 75만 원, 을도 75만 원.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예, 계산하는 거 이런 식으로 217페이지. 217페이지도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한번 더, 세 문, 이때까지 세번 시험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출제됐습니다. 자, 9번도 그러면 또 한번 해볼까요? 9번. 역시 A, B, C, D이죠. A, B, C, D, E. A, B, C, D, E는 그대로 놔놓고요. 계산하는 걸. 자, 한번 해봅시다. 또 그러면은. 기억해 보니까 갑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A를 고발하여 A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에 대해서 갑이 50만 원 받고요. 그다음에 니은에 그집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B에 대해서 갑이 먼저 신고한 뒤 을이 또 신고했다. 그럼 먼저 한 사람만 받고 뒤에 한 사람은 못 받고요. D것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공동으로 자익증을 대여한 사람에게 시를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시를 공소 제기하였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판결을 받아도 보상금 나온다고 했죠. 재판에 회부한 이상, 공소 제기한 이상. 자, 그 다음에 리을, 을이 등록증을 대여받은 D와 E를 신고하였는데 D는 무혐의 처분은 E를 공소 제기하였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E에 대해서만 받네요. E에 대해서만. D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D는 뭐 했습니까? 검사가 무혐의 처분했으니까. 자, 그러면 보상금이 얼마입니까? 갑의 경우 125만 원, 을의 경우에는 75만 원이 되겠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그집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보상금 지급받을 수 있다. 예, 보상금 지급받을 수 있는 게 우리 프린터 28번에 있는데 무부양, 무부양, 광시, 공시, 광시, 공시 7개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자격증 등록증을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 그 다음에 이네 개가 신설됐죠, 최근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경우, 그 다음에 개업 공개사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다음에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못하도록 제한하는 경우, 왕따시키는 경우 공동중개 제한입니다.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소위 왕따시키는 거고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자, 10번에 2번 보겠습니다. 국고에서 전부를 보조하는 게 아니라 최대 50%까지 보조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이네요. 3번 포상금 50만 원이고요. 4번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하고, 5번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요건을 갖춘 두 건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등록관청은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예, 두 건 이상이면 최초, 또 공동으로 신고하면 여러 명이 같이 오면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분. 두 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는 먼저 접수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자, 11번 또 포상금 계산하는 거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자 포상금 계산을 한 번 더 해볼까요? 패턴이 똑같죠? 자, 먼저 기억을 보면 갑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A와 B를 고발하였으며 검사는 A를 공소 제기하고 B는 무혐의 처분하였다. A에 대해서 5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B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으니까 포상금 못 받고요. 니은의 을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C를 신고하였으며 을이 C를 신고했는데 공소 제기를 했다면 무죄 판결을 받아도 포상금 나옵니다. 재판에 회부한 이상. D것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 없이 등록증을 대여한 D를 공동으로 고발하여 D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균분이죠. 배분 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리얼에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1을 을이 신고한 후에 갑도 1을 신고하였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을이 먼저 신고했네요. 을만 받고 뒤에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 못 받네요. 자,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갑은 75만 원, 을은 125만 원이죠. 125만 원. 따라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포상금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0페이지. 교육제도도 역시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교육제도. 전형적인 패턴이 이렇게 박스형 문제가 최근에 약 40%가 박스형 문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기억에 실무교육을 받는 것은 등록 기준에 해당한다. 그렇습니다.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등록 받을 수가 없습니다. 등록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언은 폐업 신고한 후 1년 이내에 다시 취직하려면 교육 받아야 된다 했는데 안 받아도 됩니다. 즉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직무교육, 중개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 소위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같은 말이죠. 미리 받아야 됩니다. 이런 사전교육은 교육을 받고 1년 안에 개업을 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개업하거나 취직하려면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니언 틀렸고, 디것은 연수교육 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입니다.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니얼은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것은 연수교육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실무교육은 그에 관한 업무를 위탁이 없는 경우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예, 그렇죠. 실무교육은 시도지사. 연수교육도 시도지사가 실시하고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합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3번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연수교육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관보에 공고한 후 통지해야 된다 했는데 관보에 공고할 필요 없고요.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관보에 공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 실무교육 받고 나면 2년마다 연수교육 받아야 됩니다. 개공, 소공은 직무교육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고요. 교육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것도 거래사고 예방교육, 공짜로 하는 것도 거래사고 예방교육, 오직 공짜로 하는 거 거래사고 예방교육 하나밖에 없습니다. 직업윤리가 명문규정이 없는 것도 거래사고 예방교육, 나머지는 다 직업윤리가 있죠. 그리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당사자에게 10일 전까지 통지하거나 또는 공고해야 됩니다. 공고하거나 또는 통지해야 됩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은 14번 221페이지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옳은 것입니다. 그 우리 프린터 53번을 보시면 되겠죠. 53번에 실무 교육제도 5개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등록 신청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은 실무 교육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은 실무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입니다. 틀렸고, 3번은 보조원이 받는 실무교육, X네요. 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고요. 그 다음에 법제도의 변경사항은 연수교육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군데 다 틀렸네요. 3번 지문은. 4번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 등에 대한 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위하여 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공짜로 합니다. 거래사고 예방 교육만. 나머지는 다돈 내고 받아야 되죠.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소공은 2년마다 국토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 국토부 장관이 실시하는 게 아니라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를 합니다. 2년마다. 개공, 소공만 연수교육 대상이 되겠죠. 자, 다음은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 틀린 것인데요. 1번,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고요. 교육시간은 2번,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고요. 그 다음에 폐업신고 후 2년이 지난 자는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1년 넘으면 받아야 되죠. 4번은 사무소 이전한 경우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됩니다. 5번, 등록을 개설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 받아야 하지만 한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받을 필요 없다.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 모두 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다음은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 틀린 것은 했는데, 실무교육,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2번, 실무교육 시간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고요. 3번,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7일 전까지가 아니라, 실무교육은 통지 안 해줍니다. 알아서 받아야 되고요.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하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합니다. 우리 프린트 53번 정리되어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은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받은 후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5번 보조원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된 후 1년 이내에 다시 취직하려면 교육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5페이지 19번 교육과 관련된 마지막 내용이 되겠네요. 19번 옳은 것인데 1번 실무교육을 받고 나면 2년마다 직무교육 받는 게 아니라 연수교육 받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연수교육이 아니라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이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은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의 대상이 된 자는 시도이사 또는 등록관 등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1년 넘었으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자, 1년 이내니까 받지 않아도 된다. 맞죠? 그래서 3번이 옳은 내용이고요. 4번,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고요. 직무교육이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죠.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련하여 시행하는 교육지침에는 교육 대상, 교육 과목 및 교육 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나 수강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는데 수강료, 강사 자격, 출결, 교육 평가, 교육 수료증 발급 전부 다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226페이지 벌칙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